제 8강을 봅시다. 8강. 8강은 요한계시록의 융합적 해석, 이렇게 적어보세요. 융합적 해석이.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단순하게 한 가지 학설만 딱 이렇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만 하면은 이런 복잡한 공부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한 테이블에서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또 던진 모양이에요. 답답하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복잡합니까? 그럴 때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그 피조물적인 약한 부분을 아세요. 한계점이라고 그럴까요? 미리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아시냐면 피조물에게는 쉽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것도 쉽게 메시지 하나로 던져주거나 또 재림에 관한 것도 쉽게 하나로 간단하게 알려주면 이 피조물들은 우습게 여겨요.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피조물들은 쉽게 가지면은 그렇게 되죠. 그런 비슷한 말도 있죠.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진다고.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우리 피조물들은 고생을 좀 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배워야지만 제대로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 예정하시고 복잡하게 사탄을 만드시고 사탄 만드시고 또 아담 타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가족 치마 입어라 복잡하게 해서 그때부터 그냥 쫙 우리 공부했죠. 4천년을 그렇게 그냥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쭉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나타난다고 나타나시는 그런 식으로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도 가능한 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걸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비본질을 가지고 다툴 때 본질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가 뭐냐?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되겠어요. 이제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자체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 하나님 자체의 그 본성적인 존재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자기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단순 하나님이에요. 그냥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인데도 삼위로 존재하세요. 참 피조물들이 이해하기 힘든 존재로 그 존재 자체가 그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이 삼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세 분이 따로따로 또 계신 것도 아니고 따로 계시면서도 한 분이 하나님 묘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존재적으로 그러면서 기능적으로도 달라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이 기능적으로 다르시면서 이 삼위가 잘 또 조화를 기가 막히게 하세요. 하모니를.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닮아간다 했을 때 성서에서는 항상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사랑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다양 속에서 조화를 이분들은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다양 속에서의 조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자체가 창조주라는 이름 아니에요? 엘로힘 창조주 이름인데 이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은요, 이 다양성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피조물들을 그냥 사람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람도 여러 종류로 만들어 놓고 얼굴도 다 다르게 만들고 머리카락도 다 다른 색깔로 눈 모양도 코 모양도 종자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다양한 종자들을 사람을요. 나중에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까지도 그냥 다 다르게 만들어서 어디 가서 통역이 없으면 대화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다양 속에서 그 조화 이루어지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 같아요. 다양 속에서 이분이 만들어놓은 인간 외에도 이 자연 세계를 봐도 그래요. 우주의 별들을 봐도요. 별 모양이 다 다르고 또 별의 그 빛의 그 정 규모가 다 빛의 정도가 다른 게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식으로 빛의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고 또 별과 별 사이 거리도 다르고 그 모습도 다르고 크기와 밝기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지구를 하나만 딱 봐도 그래요. 이 지구 하나만 봐도요. 지구 안에 다양한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데 인간 외에도요. 산을 이렇게 봐도 산 높이가 똑같은 산이 전 세계에 없어요. 모양이 다 달라요. 산도 산맥도 다 다르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다 달라요. 이런 거 다 지금 잘 적어놓으시네. 잘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르칠 때 이걸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만 또 적어놓으세요. 꽃도 꽃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만 가지래요. 색깔 다르고 냄새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뭐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다 다르고 곤충들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수백만 가지 다른 종류들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성서에 보면 이 동물들도 지네들끼리 다 지네들끼리끼리만 대화한대요. 그 랭귀지가 다 다르대요.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꽃들도 지네끼리만 대화할 거예요. 다른 꽃하고 아마 이 주파수가 서로 다른 모양. 근데 이거 나중에 보면 왜냐 성서에 보면 이놈들이라 그래 죄송하지만 이분들이라 그러기도 쉽지. 이것들이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전부가 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자기네 스타일의 랭귀지로 다들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 자기네 스타일의 랭귀지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모습. 그럴 때마다 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제 5장에서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딱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면 다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문화 또 성품 언어도 다른데다가 이 교단적 배경도 다르게 만들어놓고 신학교의 배경도 다르게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이 종말론도 다 지네 입에 맞게 다르게 다 표현하고 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종말론도.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이렇게 다르니까 요한계시록도 지금 몇 가지를 봐서 다섯 가지의 다른 그 궤변들이 나오는 그 궤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볼 때 최선의 방법으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겠어요? 서로가 다르면서 이게 융합 신학을 좀 해봐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 이 지금 종말론의 모든 학설들의 장단점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도 장단점을 다 보고는 나름대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융합을 하는 연습을 좀 해봐라.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잘 못해요. 왜? 내 것만 최고지 다른 사람 것을 수용 안 하려고 하는 못된 성품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라.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하루 종일 제가 이 다른 것을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뭘 말씀드리려고 그럴까? 융합적인 사람이 좀 돼봐라.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적대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방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는, 발견하는 장단점을 보면서 그런 지혜자들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하나하나 보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외가 있어요. 다원주의 사람들은 빼놓고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다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다원주의를 빼놓고 울타리 바깥 나간 사람 말고 울타리 안에서 꼭 다른 버라이어티들을 보고 좀 엔조이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모니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피스메이킹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재림 가까이 올 때 이런 모든 다른 퍼즐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가까이 올 때 근데 이 퍼즐들을 이렇게 잘 엮는 짝 맞추는 지혜자들을 주님이 이제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전 직전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지가 옳다 지가 옳다 싸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우리 체면이 뭐요? 그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제는 너희들끼리 지금 이 퍼즐들을 잘 잡아서 딱
퍼즐을 짜놓으면 엄청난 그 안에 작품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퍼즐을 잘 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되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제가 가끔 이 오케스트라의 예를 들잖아요. 이거 잊지 말아세요. 나 이게 자꾸 이 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고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5든지 넘버 9이든지 뭐 모차르트 뭐 어쩌고 이 심포니들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요 예화도 항상 여러분들 듣고는 사용하셔요. 예화도요. 오케스트라를 딱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각종의 악기들이 있어요. 예? 제일 가까이에 바이올린, 바이올린도 음색이 다른 바이올린,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다른 음색이 다른 또 비올라,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뭐예요? 첼로, 현악기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또 뭐 있어요? 예? 현악기 옆에 뭐 있어요? 이제 관악기들. 관악기들도 다 음색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타악기들 봐도 다 음색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목관악기들 또 다르고. 저는 잘 모르는데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배운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평소에 나 이런 단어 별로 안 썼는데 목관악기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 뒤에 있으면 큰 그 뭐라 그래요? 하프 치는 하프에? 예, 하프. 그 사람은 그 무거운 거 들고 와가지고는 한 번 턱 이러고 끝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도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몇 번 치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징이에요? 심벌 이런 사람들. 이런 걸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휘자, 예수님이에요. 지휘자의 지혜에 의해서 탁탁탁의 지시에 의해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발휘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뮤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할수록 이 악단은 기가 막힌 악단이구나 그런 말 하죠. 하모니를 잘할 때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합창도 마찬가지고 그건 똑같아.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하모니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센 사람,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 우리 다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모니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뭐 잘한다고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지휘자 말도 안 듣고 지 혼자서 삑삑삑삑 소리를 크게 내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른 악기 듣는 사람들이 또 저 바이올리니스트는 자기 차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그냥 올리지? 삑삑삑? 그럼 분위기 탁 깨버리잖아요. 똑같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소리 지를 땐 지르고 안 지를 땐 안 지르고 이 밸런스를 잘 맞춰 전체의 하모니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지요. 지금 종말론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요한계시록 해석도 요 전체를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제 잘 하모나이즈 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이 지혜를 우리가 내일부터 좀 찾으려고 그래. 예. 근데 이건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나 우리는 다 있을 때 너무 자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 자기 의견이 강하고 이런 사람 되면 어떻게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하면 좀 우둔하다 이렇게도 보고 또는 좀 미련하다 이렇게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 똑똑하다는 말은 적절치가 않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똑똑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그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peacemaker,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굉장히 높은 칭호예요. 그런 칭호를 받는다. 그러듯이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학문이거든요. 이 학문 공부를 배워서 머릿속에 딱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쿠킹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잘 하모나이즈하는 그런 지혜자가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새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요 융합적 접근 방법을 쓰는 분,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자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놀랍게도. 나온 김에 한 강의만 간단하게 하나 더 해보고 끝냅시다. 생각난 김에. 예, 지금 몇 강에? 9강 하면 돼요. 9강에. 자, 9강을 봅시다. 9강은 요한계시록의 특성들,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특성들이 열 가지한 특성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열 가지. 제가 열 가지를 좋아하죠. 네, 우리 아미교인들은 알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성서에서 가장 마지막 책이다. 이게 이제 특성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종말에 관한 계시와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종말에 관한 계시와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창조 목적 학교로 이제 지칭할 때 이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 폐교, 폐교 문 닫는 거기에 대한 계시와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구약의 다니엘서와 복음되는 책이다. 구약의 다니엘서와 복음되는 책이다.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 의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 의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기록된 책이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다섯 번째로요, 또는 예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기록해 한 책이다. 또한 예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기록해 한 책이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또 22장 8절,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또는 22장 8절. 여섯 번째로, 요한이 복음 전파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책이다. 요한이 복음 전파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책이다. 1장 9절.
일곱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여섯 번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여섯 번이나 예수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이름을 강조하신 책이다. 여섯 번이나. 가로 열고는 제가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준비됐어요? 1장 8절, 또 1장 11절, 또 1장 17절, 또 2장 8절, 또 21장 6절, 또 22장 13절, 이렇게 여섯 번. 이유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시작이다 그럴 때, 이 시작은 언제로 우리가 보면 돼? 이 시작이다, 또 끝이다 얘기할 때 알파다 하면 우리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의 알파예요? 역사를 시작했을 때 더 멀리 보면 우리가 창세전을 우리가 알파로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오메가는 이제 7000년 학교가 끝나는 그 오메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전은 그렇게 두고 정확하게 학교 7000년을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이 학교를 교장 선생님으로 시작하신 분이시고 7000년 아담 타락 때, 그리고는 이제는 학교 폐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를 지금 몇 번이나 해? 여섯 번이나. 여덟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숫자 일곱이라는 숫자 있어요. 일곱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책이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문자적, 상징적, 은유적 표현을 다양하게 융혼합하여 사용한 책이다. 문자적, 상징적, 은유적 표현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사용한 책이다. 그래서 해석이 어렵다. 또한 다양한 해석을 야기시킨다. 이것 때문에요. 열 번째, 구조적 측면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19절이 그리고는 계속해서 열 가지 제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봐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적 특성 중 숫자 일곱을 강조했죠. 네. 숫자 일곱을 강조한 예들, 그래서 숫자 일곱을 사용한 예들 요한계시록에서요. 거기다 가로 열군요. 일곱이란 숫자를 몇 번 사용했나면요, 52번을 사용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52번 숫자 일곱을요. 자,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제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를 일곱 번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일곱 번. 성경 구절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또 22장 14절. 이렇게 하는 자는 보겠도다, 보겠도다. 이 말을 일곱 번을 하셨어요. 근데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일곱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것들 보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예요. 두 번째, 일곱 교회, 일곱 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 일곱이에요. 이제 1장 4절 또는 1장 11절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곱 영 그랬어요. 일곱 영 1장 4절 또 네 번째로 일곱 금초대 그래 일곱 금초대 1장 12절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일곱 별 1장 16절에 일곱 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일곱 인 5장 1절에 또 일곱 번째로 일곱 뿔 5장 6절에 또 여덟 번째로 일곱 눈, 또 5장 6절에 또 아홉 번째로 일곱 나팔, 8장 2절에 열 번째로 일곱 우레, 10장 3절에 또 11번째로 16번째까지 있으니까 다 됐어요. 8 아파도 좀 참으세요. 7 이적 가로 열고 12장 1절 12장 3절 13장 13절에서 14절 15장 1절 16장 14절 19장 20절 일곱 이적이라는 단어들이 거기 나와요. 12번째로 일곱 왕관 일곱 왕관 12장 3절 또 13번째는 일곱 재앙 15장 6절 이제 14번째로 일곱 금대접 일곱 금대접 15장 7절 15번째로 일곱 산 17장 9절 그 다음에 16번째로 일곱 왕 17장 10절이 자 10강이에요. 이 10강은 저자 요한은 누구인가예요. 네, 그거 이제 우리가 조금 써봅시다. 저자 요한은 누구인가. 첫 번째, 가버나움 어부 가정의 출신이다. 가버나움의 어부 가정의 출신이다. 요한은 누구인가? 마가복음 1장 20절이 거기에 조금만 넘버 1번에 부친이 이름이 세베대다. 세베대 부친 이름이 마태복음 10장 2절이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형은 형 이름이 야고보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그러니까 아들 둘 중에서 둘째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 아, 부친과 형과 함께 어업에 종사했다. 부친과 형과 함께 어업에 종사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오케이. 그럼 큰 넘버 두 번째, 큰 넘버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중에 이제 작은 넘버 1번이에요. 이종 사촌 관계다. 이종 사촌. 거기에 조그만 넘버 1번에 이제 모친 마리아, 마리아의 여동생. 모친 마리아의 여동생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2. 살로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살로메의 남편이 누구예요? 에? 가로 열 것은 세베대가 남편이다. 살로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실제로 육신의 그 DNA는 없지만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끼리 서로가 패밀리니까 이제 요한과도 친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조그만 넘버 두 번째 이종사촌의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이 네 분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네 분의 여자들이 이제 그 여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 이모가 누구예요? 예, 이모 그리고는 글로파의 아내 마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요 분들의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인 살로메가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 계셨던 거예요. 이럴 때 그 예수님이 뭐 했어요?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 부탁한다 말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자분들 네 명 옆에 요한도 있었어요. 오케이? 요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예요. 이런 모든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성경에도 그렇게 요한이 직접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또는 21장 7절 또 20절 이렇게 요한이 스스로가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세 번째로 쓰시면 예수님의 수제자 3인 중 요한이 거기에 꼭 껴 있었어요. 요한과 요한의 형. 그래서 베드로 순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와요. 항상 베드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순서대로 나와요. 이제 변화산 사건 때도 이 세 분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분을 모시고 갔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듣고서 제일 먼저 달려간 분이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무덤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제 주후 70년 이후에 요한에 대한 그 이제 기록들을 보면요, 이분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걸로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럴 때 마리아, 자기 어머니도 가셨겠지만 마리아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베소에서 주로 쭉 계시면서 이제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주후 한 이제 한 100년 전으로 해서 주님 나라에 가지 않았나. 그래서 마리아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부인을 해요. 그 마리아 학설을 만든 후에 451년 칼케턴 공의회에서 마리아 학설을 만든 후에 소위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된 이론들을 만든 것 우리 알죠? 마리아가 성모입니다. 마리아 성모설 또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않고 에베소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오류가 이제 이런 데서 발견되는데 이만큼 이 요한이 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남바 2번을 보죠. 큰 남바 이제 2번을 이종 사촌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이 요한이 이 글을 쓴 책이 몇 권이에요? 요한이 5권이에요. 이분이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지금 요한 계시록이에요. 연도를 보면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 제가 사복음서 책에도 나오지만 주후 한 68년에서 70년 그 사이 같아요. 요한복음을 쓴 것이 주후 68년에서 70년 그 사이 같아요. 성전 무너지기 전에 쓰신 거예요. 직전에. 그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도 85년에 썼어요. 85년에.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은 95년에 쓰시고 근데 이분의 편지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어디를 강조해요? 신성을 강조해요. 이분의 편지는 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은 예수님의 신성도 이야기하지만 인성에 대한 그 강조점이 많았어요. 100%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강조점이 인성 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인간 이야기 쪽을 많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우리 공부했죠. 에비오니즘 우리 알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그 가르침들이 유대인 사이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성령님께서 요한아, 너희 이종 사촌이 100%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분이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 가장 효력이 있다. 친척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의 100%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항상 그 당시에 교회들이 예수님의 100% 신성에 대해서 100%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100% 신성을 믿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적 그리스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종말 때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제 이분이 말했어요. 그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기간을 교회 시대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을 요한을 통해서 예언시키시고, 실제로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1세기에 예수님을 향한 이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정교다원주의도 이게 다 적그리스도들이죠. 네, 이런 부분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겠지만요. 그래서 이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이분들의 성품을 보면 착하게 보이죠? 그렇죠? 예. 네. 이분의 요한이란 이름을 보시면요, 요한나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뜻이 요한나예요. 요한이란 뜻이 여호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의에 강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열을 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요. 그래서요, 이 신성을 보호해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진 분이 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을 요한은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마귀의 자녀들이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또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그렇게 보면 이 성품이요, 자기 형 야고보도 그렇고 마가가 표현한 걸 보면요,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 순한 분들이 아님이 보이죠? 우레의 자식 아들들, 다시 말하면 세베대가 우레인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 보기엔 이 형제가 우레의 성품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급한 거예요. 급하건 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성품이니까 이런 성품을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잡놈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잡놈들, 너 한번 외쳐라.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 거짓말쟁이들, 적 그리스도들, 이렇게 담담하게 외쳤던 분이 이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이 메시지인 성서의 요한 계시록도 이런 담대함이 없으면 이 요한 계시록을 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배경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자세하게 표현한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95년에 쓰시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96년에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순교당했다. 96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손을 올려요. 나한테 자기네가 배우기로는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한 주후 한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자연사했다고 배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야죠. 자연사는 아니에요. 왜냐? 거기다 적으세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 자연사하면 안 돼요. 이분 자연사하면 순교대 반열에 못 들어가면 낮은 계급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서 제일 높은데 요한만 순교자 반열에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요 사람만 열두 번째에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 다 그렇게 죽을 거라고 또 예언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적인 해석으로는 이분이 96년에 순교당한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정도로 하고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네. 더 받으실래? 네? 그만해요. 네. 이제 내일부터 요한 계시록에 대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있을 걸로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종 사촌으로까지 가깝게 만드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00% 신성이심을 외치게 만드시고 많은 기록을 남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요한에게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성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이 세대에서 우리의 아들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외치는 그러한 요한적인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메시지들을 주시고 소확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함을 다시 고백드리며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